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경자생분들, 경자생분들은 보편적으로 자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앓이를 많이 하고, 남편도 남편이지만 자식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거든요. 부분이 있었는데, 오랜 그래도 내 자손들이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처음하십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. 오늘 2023년 하반기 우리 쥐띠 운세 알아볼 건데요. 하반기 쥐띠 분들 운세 어떤지 일단 쭉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. 그래요. 벌써 하반기가 왔네. 이 쥐띠분들이 삼재라고 해도 뭐요 악삼재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, 악삼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기운이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. 삼재 반란을 겪어 갖고 뭐, 그러다 보면은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고,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나 그러는데, 삼재가 들어오면서 많이 이제 힘들었던 부분.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묶는 삼재가 되다 보니까, 어느 누구나 다 지금은 시기에 따라서도 힘든 것도 있지만, 특히 이제 쥐띠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힘든 저기를 겪고 많이 왔어요. 많이 왔는데, 이제 하반기에, 이제 개묘년에, 이제 하반기에는 그래도 쥐띠분들이 지금 운세가 좀 피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, 특히 이제 시운두살 임자생분들 참 마음고생들도 많이 하고 넘어왔지만, 그래도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은, 인간의 고역, 그거는 내가 믿는 도끼 발등을 많이 지켰다는 거.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갔다 언제까지 끌려가는 입장이 되질 않고, 이제는 내가 이 당당하니 중심에 서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 해가면서 아닌 건 아닌 거고, 긴건긴 거고, 확고부동하게 딱 결말을 치면서 하면은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을까 싶어요. 그거는 왜 그러냐, 마음들이 너무 여리거든. 이 임자생분들이 마음이 여리고,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지금 남한테 이용을 많이 당하는 형국인데, 이제는, 아, 내가, 그래, 이제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본다는 생각으로 내가 좀 독한 마음으로 가지면서 살면 어떨까? 그러면 내 기운이 좋아지지 않을까? 저는 꼭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특히 이제 이 8월생 분들, 임자생 8월생 분들. 그래도 내 조상에서 도와주는 이제 해도 되고 이러지만, 올해 이제 이 추석 때, 그래도 뭐 성묘고 뭐고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조상님을 좀 뒤돌아보면은 어떨까? 그러면 누구 말 맞다나 조상이 돌봐도 돌봐주지 않을까?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지 되고,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, 이 임자생 분들이 지금 이렇게 내색을 안 하는 그런 형향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서 가슴앓이 알고 나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는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거든. 해결을 혼자서는 안 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는 힘들다, 아프면 아프다 얘기를 하세요. 하면은 누가 아픈 것을 어루만져 줄 것이고, 내가 이래서 독하게 나간다면, 아, 저 사람이 저래서 독하게 나가는구나 건들지 않을 것이고. 그래서 8월생 분들, 임자생 분들 힘을 내셔 갖고 이제 이렇게 하반기 운세는 좋아요. 여지껏 갖다 이렇게 탁 엊그제도 이렇게 탁 눅눅해 갖고 탁 모든 기운이 가라앉았던 게 다시 갖다 일어서는 이제 이 하반기 운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힘내셔 갖고 어쨌든 이제 올해는 건강하셔 갖고 잘 넘어가시는 게 그게 최선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경자생분들, 경자생분들은 보편적으로 자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앓이를 많이 하고, 남편도 남편이지만 자식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거든요. 부분이 있었는데, 오랜 그래도 내 자손들이 그래도 마음을 잡고 이렇게 부모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반기에는. 이제 특히 이제 시월생 분들 먹을 록도 많고 입을 록도 많습니다. 그러나 그 고비가 다 있으니까 올해 64살의 이 고비가 최고로 힘든 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올해 갖다 이 10월 달만 넘어가면은, 그래서 생일달 넘어가시고 경자생 분들, 그러면 그래도 앞으로 이제 좋은 일이 있다, 이건 구체적으로
말하자면 집 나간 자손이 온다든지 힘들었던 부분이 내가 안식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금전의 운이 나갔던 것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좋은 일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.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생분들 지금 힘 좀 내시고요. 항상 얘기하는 건 60살 넘으면 항상 건강이라고 그래. 제가 이제 수차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말씀드리지만 건강도 젊었을 적에 한 살부터 젊었을 적에 건강을 챙겨야지 나이 먹어서 그때 챙기려면 이미 늦어요. 늦어요. 아 이러면은 괜찮겠지. 사실은 나부터도 그러지만 아 이러면 괜찮겠지 이까지까 하지만 몸이 조금 이상 있으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그 대처를 하고 이러면 뭐 호미로 막을 거 뭐 가랑이를 못 막는다고 또 큰 병이 될 수가 있으니까 큰 병을 막 키우지 마시고 가볍게 잘 넘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건강을 잘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사는 날이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도 이제 힘들었던 자손들도 하나씩 다 잘 풀리고 또 손주들도 잘 되고 있는 거 보면 좋은 것이니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